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 지난주에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집중 부각되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지난 3년 이래로 이제 15거래일 연속 최장 기간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 동일 구간 이제 외국인들이 누적 순매도 금액이 약 2조 5천억에 달합니다. 일단은 종목군들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, 포스코홀딩스,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주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런 종목군들이 편입된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비중을 좀 축소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, 10월달 이후로도 보게 되면 1조 5,680억 정도 일단은 순매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등이 일단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이었었죠.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 공격이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가가 6%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유입되기는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주중에 좀 주요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내일이죠. 미국의 이제 9월 소매 판매와 18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, 19일 날 한은금통의 금리 결정, 그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, 중국의 대출에 대한 금리 이런 것 등이 주중에 좀 계속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러한 이슈들을 좀 압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역시 일단은 중동발 리스크를 계속해서 감안하시면서 좀 시장에 좀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대부분의 경제 지표와 실적 등은 긍정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번 출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지난주 이제 실적들이 대부분 이제 발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이제 자산 규모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은행 관련된 주들은 실적이 좀 국내 시장과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고요. 그 보게 되면 이 동일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은행과 보험 쪽, 금융주 쪽으로 좀 집중됐던 사실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. 기업은행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JB금융지주, 우리금융지주, 삼성생명 등이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와 달리 이쪽 금융주 쪽은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군들이면서 실적도 뒷받침이 됐고 또 배당에 대한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로 집중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외국인들이 15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가운데 매수가 유입됐던 금융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금융주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인데요. 일단은 지금 은행주가 이제 통상 배당 수익률이 약 10% 정도에 달하는데 JB금융지주, 기업은행, 우리금융지주 등이 약 10% 정도 대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군들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배당만 보고 이 기간에 좀 이 시점에 접근하기는 약간 좀 주저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약 8.5% 정도에 일단은 좀
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도 전분기 대비 1.6% 정도 증가한 9,300억 정도 전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과 일단 배당금 올해 전체적인 배당금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요. 연간 배당금은 중간 단기 배당금 1,200원 포함해서 약 3,600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1,500억을 포함해서 일단 총 주주 환원율이 33%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주주 환원에도 상당히 적극적인 회사입니다. 또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10월 이후에 약 57만 주 정도 순매수를 좀 보이고 있고 내일부터 이제 타이거 은행 고도형 플러스 탑10 ETF가 출시가 되는데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관들의 수급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다면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에서 그나마 외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금융주 쪽에서 하나금융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하나금융지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. 실적과 배당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